방에 한 잔 예진의 에티튜드.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 예티튜드. 김제동 씨의 강연료가 시간당 2시간에 1,550만 원. 시간당으로 치면 뭐 800만 원 정도, 7,800 정도 드는 금액이에요. 사실 엄청 큰 금액이죠. 저는 이제 강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비용을 받을 수 있기까지, 그리고 그걸 제한하고 제한이 수락되기까지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작용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강사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강연하시는 분 또는 강사의 인지도. 뭐 연예인이 되면 더 인지도가 높은 거고요, 당연히. 책을 쓴다거나 매체에 출연을 하시거나 유명한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분들도 사실 굉장히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죠. 유튜버들도 강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아마 인지도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다르게 될 거예요. 인지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강사들이 하시는 방법은 책을 쓰는 겁니다. 책을 쓰면서 본인의 이 전문 컨텐츠를 살리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의 브랜드를 확립하는 것, 언론에 노출되거나 광고나 기사, 잡지 등 본인의 유튜브나 블로그를 꾸준히 하면서 이런 방법들이 본인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꾸준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사 또는 강연자의 그만의 콘텐츠, 그 사람에게만 들을 수 있는 콘텐츠, 이것이 확립될수록 강사료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뿐만이 아니고 본인만의 스토리로 전달하는 것, 그리고 청중이나 학습자들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 어디서 들었을 법한 컨텐츠들은 사실 본인만의 컨텐츠가 아니죠. 본인만의 컨텐츠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을수록 강사료가 높아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강의력입니다. 강사에게 있어서 강의를 잘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능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갖춰져야지만 강사료가 우리가 희망하는 것 이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걸 전달하는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강의가 잘 섭외가 안 되고요. 강의력이 너무 좋은데 컨텐츠라던가 본인의 인지도가 떨어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잘 섭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만큼은 인지도, 컨텐츠, 강의력 꼭 갖춰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분발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우선순위를 뽑자면 저는 컨텐츠와 강의력이 먼저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가지를 갖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지도가 생기기 마련일 것 같거든요. 강사를 하고 싶어 하시고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세 가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저와 함께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기업교육 강사로 꾸준히 일을 하고 있지만 꾸준히 일을 한다 그래서 그게 또 잘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거든요. 당연히 경험이 쌓이고 많은 강의 무대에 쓰다 보면 경험과 노하우와 강의력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저만의 컨텐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요새 많이 들어요. 손예진 강사가 어떤 강의로, 어떤 컨텐츠와 어떤 스토리로 강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요새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김제동 씨에 대한 얘기를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당 2시간에 1,600만 원 가까이를 받을 수 있는 그분은 과연 어떤 인지도와 어떤 컨텐츠, 그리고 어떤 강의력을 가지고 그 시간을 꾸려나가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우리 강의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나의 인지도, 컨텐츠, 강의력까지를 위해서 이 송 강사와 함께 고민을 같이 해보시고 앞으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영상을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